또 이런 것들 또 이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고 학생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최연숙 원장님께 땡땡땡을 배우고 싶어 한다. 어떤 거를 배우고 싶어 할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는 네. 성실한 부분은 많이 있지 않나. 굉장히 좀 네. 성실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심, 자립심, 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성실한 부분 그리고 책임감.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정말 부모님들께서 너무 귀중한 소중한 아이들을 중요한 시기에 맡기신 거잖아요. 그건 정말 뭉클한 일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우리 학원을 믿고 맡겨주시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뭐 성적적인 부분도 잘 만들어가고 가능하다면 이 아이의 어떤 인성적인 우리 아이다, 내 조카다 이런 마인드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막 야단도 치기도 하고요.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그게 결국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좀 있고 사랑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진짜 열심히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아이들 한명한 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잘 성적을 좀 향상시키고 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꿈을 갖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저는 성실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메타그래머라는 책을 이렇게 편찬하시는 것도 성실함이 없으면, 그쵸? 예,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만, 하나만 보더라도 예, 충분히 또 이렇게 예,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원인으로서 우리 최연숙 원장님의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혹시, 네. 이걸 또 얘기하기도 조금, 예, 오글오글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네.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네.